자, 이제 우리 45페이지요. 예, 거기서는 중요한 게 토지 부동산 용어인데, 자, 우리 이거 갈로 2번, 토지 분류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어요. 뒷장 가볼까요? 예, 46페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갈로 1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 크게 세개 있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공법 시험 공부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나중에 문제 풀 때만 정리하겠습니다. 갈로 2번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건 지적법이거든요. 등기, 즉 우리 공시법이죠. 거기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지목이 총 뭐가 있냐면 총 28개 있어요. 자, 47, 48, 49부터 이 지목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공시를 한답니다. 하니까 이것도 그냥 지금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고 나중 가서 제가 시험에 임박하면 주로 많이 쓰는 용어 몇개 있거든요. 그 개념만 딱 정리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50페이지 가볼게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하셔야 돼요. 양갈래 3번 토지 용어가 있는데, 일단 비슷한 걸 같이 묶어볼게요. 자, 첫 번째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고, 자, 택지, 부지 서로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4번과 5번 비교하시고, 대지, 맹지. 그 다음에 우측 가볼까요? 자, 8번. 8번과 9번 두개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예, 10번 자체를 그냥 그대로 보시고, 뒷장 가볼까요? 예, 11, 13, 14. 나지, 건부지, 공지. 요거 3개 비교하시고. 그 다음에, 예, 16번, 17번, 법지, 빈지 두개 비교하시고. 네, 일단, 그 다음 뒷장, 마지막에 20, 21, 22, 요거 3개 비교하시고. 공한지, 휴한지, 유휴지 비교하시고. 이렇게 서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항상 중요한 건 키워드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과 2번 가볼게요. 1번, 2번. 근데 사실은 우리 공부할 게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에 대한 용어입니다. 용어 중에 반드시 공부할 건요세 개만큼 꼭, 세 개만큼 꼭 아셔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이겁니다. 우리 필지어하고 획지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지 이행지. 그러니까 가장 시험 많이 날때딱 정해져 있어요. 후보지 이행지. 그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요세 개만큼은 꼭 비교하셔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토지 용어입니까? 건물 용어입니까? 그러니까 토지인 걸 먼저 아셔야 돼요. 맨 먼저 자 이렇게 보죠. 저기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자고. 지금 분명히 지금 땅에 땅이 있는데 땅을 두개 구분했어요. 자, 앞에 있는 이 땅은 건축을 할수 있는 땅이고, 이 땅은 건축을 하지 못하는 땅이에요. 즉, 집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이냐에 묻는 거예요.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집을 짓지 못하는 땅, 어떤 게 있냐? 이런 거 있죠. 도로 위에 건물 지어줄 수 있습니까? 하천, 철도. 그와 같은 걸 건축할 수 없는 토지입니다. 어떤 바닥으로 이용되는 땅이지, 절대 그 위에 건물 등을 짓지 못하는 그런 땅이랍니다. 반대로 건물을 지어줄 수 있는 용도는 주택,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 등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보니까 첫 번째 할게 뭐냐 이겁니다. 건축을 할수 있는 이 땅이 있지. 이걸 말하냐? 우린 집 지어줄 택자, 택지. 택지. 자, 그냥 우리말로 쓸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축을 할수 있는 땅입니다. 반대로 이와 같이 건축할 수 있는 땅, 없는 땅둘다 합친 걸 말하냐고 이게 다른 말로 부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마시면 돼요. 근데 아마 실제 시험 내면요, 뻔한 겁니다. 이렇게 시험 낼 거예요. 얘는 뭐라 시험 내는 거면, 건축이 이미 건축되어 있거나, 앞으로, 향후에 건축할 수 있는 땅, 요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으로 건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땅도 택지고, 왜? 이 택자가 집 지을 택자거든. 이미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 땅도 택지란 거요. 우리 학은 건물 밑에 땅이 있지? 이게 뭐라고? 빈 땅이 있지만 앞으로 건물 세울 수 있는 땅이 있지? 곧 택지입니다. 반대로 얘는 뭐 있습니까? 부지란 것은 집을 지어주는 땅, 집 짓지 못한 땅 다 포함되어 있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뭔지 압니까? 얘는 포괄적 용어. 이 말 나옵니다, 항상. 포괄적 용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미 이제 개념은 대충 파악됐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키워드 이런 용어 항상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거 보니까요, 그거 나와 있지만 가보자고. 이제 첫 번째 우리 부지나, 택지나 있죠? 핵심적인 말 뜻이 어디 있습니까? 두째 줄이 보니 있네, 맨 앞에. 그죠? 네, 건물의 부지로서 이용되거나, 이미 건물 들어서 쓰단 소리죠? 또, 이용 뭐 있습니까? 되는 것. 이런 말의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부지 가보니까 제일 끝에 뭐가 있어? 포괄적 용어. 이런 말 나면 돼. 키워드는. 자, 그 3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데, 자, 잠시 후 제가 설명드릴게. 여기 보세요. 요건 원래 3월 달에만 공부할 건데, 사실은요. 우리 건축법상 대제하고 있죠. 이런 거요. 지목상 여기 있는, 네, 대는 다른 거요. 지목상 대는. 요건 시험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온 이유고요. 이거 하지 말한 거예요. 제가 거기 3번 하지 말한 거 이유가. 근데 다시, 자, 일단,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요 대자를 한자로 한번 써볼게. 이게 3번이에요, 3번. 4번은 똑같이 대지인데, 여기에 뭐 있습니까? 한자 보라고. 오떠 이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 4번이에요. 요 말고 이번 다른 거요. 근데,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 얘는 건축표상, 우리 쓰고 있는 대지란 것은 주거, 상업, 공장 다 포함된 거요. 집을 짓는데. 여기 있는 요 대는 뭔가 하면 지목상대는 토지 사용, 지목은 토지 사용 목적이에요. 자, 다시 어디 가보는가 하면 실제 확인시켜 줄게요. 우리 앞에 47페이지 47페이지 8번 대나 있죠?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대는 이 말이거든요. 이거 볼래요? 이거 주거와 상업만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 대자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참 애매모호해지거든. 그래서 시험 내면 이건 시험 안 내는 게 일반적이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내면 이걸 내게 돼 있다. 4번이 있는, 우리 앞 뒷장에 있는 4번 대지 있지? 이걸 시험 내게 돼 있어. 근데 결국은 같으면 안 낼 것 같아. 아예 이런 말은 안 낼 것 같다고. 나 같으면. 이것은 무조건 뒤에 한자 쓰셔야 되거든. 골 아프게. 응? 그럼 결국은 밑에 한 목적이 있어. 5번이 뭐지? 맹지. 어. 맹지를 4번처럼 쓰면 될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좀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도로가 있어.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게 공공도로, 보통 공로라 쓴다고. 땅이 이렇게 있어요.
A 땅도 있고 B 땅도 있고 C 땅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 땅은 공공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땅이죠. 그죠? B와 C는 공공도로 연결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이렇게 보니까 요 개인 사료가 있는 땅이 있어. 마치 이게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이런 모양이거든.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까? 그지? 맞아. 이게 우리 4번에 이 대자가 원래 무슨 대자냐면 자료형 대자야. 네? 자료형 대자. 자료 모양이잖아. 그죠? 그래서 대지를 쓴다고 쓸 때. 그래서 얘는 항상 남은 뭐가 중요하면 자료 모양이다. 또는 좁은 통로. 이거 좁은 통로 아니야. 이걸 좁은 접속면 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오거든. 대지는 좁은 접속면. 접속면이란지 좁은 통로가 있는 이러한 토지를 뭐라 한가 하면 다른 말로 대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C 토지는 어떠한 도로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땅이지. 이런 게 맹지, 맹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그래서 맹지인데 맹지는 무조건 뭐라는 거면 도로와 핵심이 뭐예요? 연결 안돼 있는 땅이지. 그죠? 그럼 결국 나 같으면 시험 내면 이걸 내겠다고. 얘를 딱 내놓고 뭐 이게 뭐 있습니까? 대지라 시험 내겠다고. 낸다면 아니면 이런 걸 내놓고 뭐 있습니까? 맹지라 시험 내겠죠. 이게 장난치는 거지. 안에 있는 글자의 부분이 장난치는 거 아니란 말이 이게. 그래서 실제 얘는 시험 안 내게 돼 있어요. 다만 맹지 때문에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로써 그런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거기 있는 책범 알겠지만 가볼게 이제.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거기 뭐 있습니까? 키워드? 좁은 통로. 5번, 예, 흐려보시고 자료 모양이죠? 5번 가볼까? 뭐가 있어? 공로와 공공도로와 접한본이 없는 이런 말이 중요한 거죠. 6번, 7번 넘어가고 8번과 9번 갑니다. 자, 8번과 9번 필지, 획지 요거 묻는 거예요. 자, 필지, 획지 묻는 건데 획지. 이런 건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많이 쓰기도 하지만 우리 실제 뭐 있습니까? 실무에도 많이 쓰고 있는 용어니까. 그러면 땅을 사면 사실 관심 있는 곳이 딱두개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 이땅 주인 누구냐 중요한 거예요. 소유권자. 그죠? 두 번째, 이 땅에 대한 가격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래보시면 돼. 소유권자 필지, 가격 획지라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할게. 이둘다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1단의 면적이야. 즉, 동일한 면적. 하나의 면적. 이말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끔 있죠? 집에서 인터넷 가서 한번 쳐보면, 지적도를 딱 쳐보세요. 쳐보시면, 이런 그림이 딱뜰 거예요. 이렇게 생긴 뭐, 하여튼 이런 모양이 비슷한 모양, 땅이, 저기 모양이 뜰 거예요. 뜨면서, 대, 123, 2, 장, 65-2,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 말은 뭔가, 이건 공장 용지야, 지목이. 인데 지번이 65-2번지라고. 얘는 대, 아까 있지, 그지? 주거나 상업 쓸수 있는 거에, 쓸수 있는 그런 땅으로서, 저기 지번이 123-2번지라고. 이와 같이, 이건 하나의 지번, 하나의 동일한 소유권이 있는 거지. 요게 뭐냐? 필지, 필지. 그러니까 1단의 면적은 동일한 면적인데,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있는 1단의 면적, 이런 말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집을 갖고 있는 집인데 하나의 뭐야? 필지, 필지. 자, 그럼 이걸 다시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자고, 이제. 자, 이렇게 땅이 있는데, 얘부터 합니다.
집번이 보니까 이게 11번지, 12번지, 13번지, 14번지가 있어. 그럼 결국은 이건 동일한 소유권을 갖고 하는 면적이지. 여기 한 개 뭐라고? 필지지. 얘는 벌써 몇 개 필지 있지? 네 필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한마디로 뭐를 구분할 목적인가 하면, 네, 집번. 같은 말이 뭐냐? 권리, 권리. 동일한 권리를 갖고 일단은 면적입니다. 자, 그런데, 요 집번 12번지, 요것만. 요 12번지가 보니까, 요 안에, 여기 12번지인데, 요만큼은 현재 뭘 쓴 거면, 네, 집. 자, 우리 대로 쓰고 있어. 여기 뒤에 보니까, 예, 우리 배추밭을 쓰고 있네. 여기 보니까 우리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예, 뭐 어떤 과수원을 하고 있대. 한 개 집은 아니야, 전부 다? 그죠? 땅값 다 같을까? 달라요. 틀리지. 자, 이 때문에 땅값이 같은 여기 한 개 뭐예요? 여기 핵지야. 아마 땅값 같겠죠, 이거는? 요거까지는? 그죠? 요것도 뭐 있습니까?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요건, 요게 뭐야? 한 개의 땅값, 동일한 땅값 갖고 있는 일단은 면적. 요게 뭐냐? 핵지란 말이에요. 그럼 현재에는 핵지 몇 개 있어? 하나, 둘, 세 개지.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얘는, 네, 동일한 땅값을 갖고 있는 걸 파악할 목적이니까 가격 등을 파악할 목적이라고. 궁극적 목적이. 구분 자체가. 그래서, 걸어 본다면은, 두 번째 보니까, 네, 필지란 건 법률적 측면입니까? 경제입니까? 네, 핵지란 건 뭐 있습니까? 이건 가격이죠. 가격은 결국은 경제적 측면. 그럼 부동산 학적 측면. 이런 말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등기나 등록에 대한 단위는 뭐예요? 등록 단위는 뭐예요? 필지지. 그죠? 등기 단위는 결국은 필지고.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이라는 단위는 이건 핵지랍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아시면 돼요. 물론 이게 참 재밌는 게, 일단 여기까지만 하자고. 뭐 더 이상 넘어가지 말고. 자, 책 볼게.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51페이지. 자, 거기 8번 보니까, 8번에 기억번 나 있네. 7번. 그죠? 법률상 등기 당하 등록 단위. 이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9번에 획지는 뭐 있습니까? 기억번 보니까 나와 있는 게 가격 수준. 니언번 보니까 활동 또는 현상의 단위. 또, 니언번에 두 줄 제일 끝에 경제적 개념. 이런 것만 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 봤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후보지 이행지. D장 가볼까요? D장. 자, D장의 맨 위에 박스. 박스. 52페이지. 맨 위에 박스 갑니다. 자, 첫 번째 박사는 1번. 감정평가상 토지의 용도별 구분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해볼게요. 자, 이거 볼래요? 이런 겁니다. 우리 그 구분돼 있는 게 택지 지역. 또 뭐가 있습니까? 농지 지역. 또 임지 같은 말이 산지 지역. 같은 말이 산지인지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보니까 택지는 다시 거기에 세 개. 우리 택지가 뭐죠? 택지? 건물 등을 지어줄 수 있는 땅이지. 용도상 뭐에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이 있죠. 그죠? 네.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은. 주거, 상업, 공장. 농지도 보니까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또 뭐 있죠? 네, 과수원도 있어요. 뭐 산지는 큰 의미 없는데 우리 목재용으로 쓴다 해서, 네, 이게 용재. 땔감나무에서 이게 뭐예요? 신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한 게 뭐냐? 이건 대분류소.
자, 반대로 택지 속에, 농지 속에, 그다음 산지 속에 다시 분류했죠. 이걸 소분류인데. 자, 이때 중요한 건 우리 한번 물어보죠. 산이 이게 농지로 바뀔 수 있습니까? 네. 있죠. 네. 산이 택지 바뀔 수 있지. 네. 이렇게 대분류간 이동될 수 있는 이런 걸 뭐라 하냐?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후보지란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택지 속에 있는 주거 상업 이 공장도 이동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다음에 전답 과수도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와 같이 대분류 속에 있는 소분류간 이동을 뭐라 하냐고 이게 다른 말로 이행지란 용어를 씁니다고요. 근데 실제 시험은 뭐 산이 뭐 농지 바뀔 때 뭐냐라고 시험 안 내. 그 말 대신 뭘 내는가? 이 말 냅니다. 얘는 항상 시험 내면요.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의 뭐 전환되고 있는 것, 요 말 쓰면 이건 다시 간. 요 지역 간이란 말 쓰면 이건 다른 말로 후보지입니다. 왜? 지역 간은 대분류간 이동이거든. 거꾸로 있죠. 이행지란 것은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내의 전환되는 도시 쓰면 곧 이건 이행지라고. 그러니까 내란 말이 말입니까? 택지 지역 내의 변화, 농지 지역 내의 변화, 산지 지역 내의 변화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내면 간과 내를 항상 구분하시라고. 그래서 지역 간의 변화 쓰면 곧 이건 다른 말로 후보지고, 지역 내라 쓰면 곧 이건 이행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다시 앞장 가볼게. 이제 앞장에 보니까요, 10번 기억번, 기억번 나 있는데, 예, 후보지, 후보지. 그래서 첫째 줄 끝에 있죠. 택지, 농지, 임지, 지역 뒤에 상호간 나오지. 요 말 나오면 곧 이건 후보지고, 2번처럼 뭐 있습니까? 둘째, 첫째 줄이죠? 예, 첫째 줄 보니까,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지역, 그냥 지역 내라 쓰면 되죠? 지역 내라 쓰면 곧 이건 이행지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면 돼. 실제 다른 건 장난칠 리가 없으니까. 자, 뒷장요. 11번. 11,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14. 요거 세 개 비교하라고. 12번에 갱지란 건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거의 시험 안 내는 경 넘어가시라고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요거 할 거예요. 자, 보세요. 도로가 있는 땅이 있어요. 자, 현재 여기 A 땅. 여기에 B 땅. 이 땅은 요만큼 땅을 갖고 있는데 내가 건물 등을 지을 때 물어보자고. 내 소유권 크기만큼 꽉 채워서 건물 짓습니까? 이렇게? 그건 아니지. 옆집 같은 일조권 등에 대한 문제도 요만큼 집을 짓고 여기는 더 이상 집 못 짓게 만들어놨지. 그죠? 그럼 맨 먼저 보니까 요거요. 얘는 건물이 있는 우리 모든 땅의 포괄적 용어 뭐지? 포괄적 용어. 아, 부지. 부지, 부지. 그래서 요걸 갖다가 부지니까 줄여서 뭐랍니까? 요 땅을 가지고 건부지야. 어떤 건물 등의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라고. 자, 여기 있는 이 땅은 건물 등을 짓지 못한 땅이라고. 자, 요거죠? 요건 뭐요? 비어 있는 땅이지? 공지. 공지는 건축한 후에 비어준, 남겨진 토지, 남겨진 토지. 건축 후에. 자, 여기는, 요 땅은 향후에 건축은 할 수 있어. 지금은 건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예, 우리가 뻘거벗을 낮자 써가지고, 나지. 나지. 이랬을 때. 그러니까,
아주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용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가볍게 이제 11번에 보니까 자 11번 매 라지 자 기억법 나와 있어요. 자 거기 감정평가상 우리 기억법 맞으면 돼.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 말은 뭐야? 토지 위에 건물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가 뭐냐고 네게 나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우측에 13번 건물을 뭐라 했습니까?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뭐라 했습니까? 예, 토지를 갖다 다른 말로 건부지죠.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 14번에 뭐 있습니까? 한 필지 내에 남겨둔, 비어둔 토지가 뭐냐고, 이게 공지. 우리 심화학습은 제가 원래 사실 언제 해야 되고, 이거 3월달 넘어서 해야 할 건데, 미리 압니다. 자, 여기 있는 건부지하고 있죠. 나지는 가끔 이게 비교할 때 되거든요. 시험에 가끔 나와, 사실은. 자, 두 개 차이가 뭐냐, 이겁니다.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있는 부지가 뭐죠? 없는 게? 이걸 뭐라는지 압니까? 물리적 제한 쓴다고. 물리적 제한이 있는 땅이 건부지. 물리적 제한이 없는 게 나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요. 자, 다시요. 잘 보실게. 가격이 훨씬 더 비싼 게 건부지입니까? 나지입니까? 여기 가끔 시험 나오거든. 지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땅값만 말하지, 건물값 빼버린 거예요. 자, 이거 이해 안 되는 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런 것 같다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결혼 안 한 사람. 결혼한 분들. 네. 이렇게 아주 이게 비싸대. 진짜. 나지란 건 빈 땅이지. 아직 이게 결혼 안 하면 선택의 폭이 훨씬 많지. 내가 이 땅에다 주거, 상업, 공장 등을 내가 좋은 걸 다 쓸 수 있단 말이야. 좋아하는 걸. 이건 이미 건물 들어서 있거든. 이미 감택 당한 거죠? 네. 선택폭 있습니까?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훨씬 더 자유로운 게 뭐예요? 나지죠. 그죠? 그래서 원칙은 더 비싼 게 누구냐? 나지가 훨씬 더 비싸다고. 이 말은 원칙이 있단 말은 그거 반대면 예외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면 원칙은 나지가 더 비싸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더 비싼 게 싼 거예요.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싸요. 싸지. 네. 싼 걸 말하는 건부 감가 쓴다. 표현이 그 말이야. 건부 감가라는 것은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야.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은 나지에 더 비싼 거지. 네. 그죠? 반대로 얘는 뭐 있습니까? 건부지가 나지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있단 말이지. 네. 이런 걸 건부증가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조심할 건 얘가 원칙이야. 네. 이 혼돌하면 안 돼. 네. 가끔 사람이 자꾸 혼돌하는데 표현이 그 말이요. 건부감가는 건부지는 나지에 비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 하시고 그러면 이 건부증가에 대한 예가 있어요. 자, 요 예는 나중에 할게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하자고. 원칙과 예 맞게요. 여기에 대한 예도 몇 개 있는데 그건 나중에 다음에 하자고. 어쨌든 중요한 건 나지가 훨씬 비싸다고. 왜냐하면 나지가 훨씬 더 자유롭거든. 뭐 여러 개의 어떤 용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3번
소지란 말과 원지는 같은 말이에요. 소지, 원지. 자, 이 말입니다. 얘는 개발되지 아니한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이 있죠. 우리 산 같은 거 있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땅이라 보시면 돼. 그냥 그대로. 그냥 가볍게 정리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16번, 17번. 16, 17. 법지 반대 빈지. 자. 이런 거 쉽게 말해서, 자, 우리 법지란 말과 빈지는요. 그냥 이래 정리하시라고. 등기상, 법률상 존재한다, 법지. 법률상 없다, 빈지. 등기상. 활용 실익이 있냐, 없냐, 요건 따진대요. 활용 실익이 없는 게 법지, 있는 게 빈지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예, 빈지부터 할게요. 이런 빈지거든요. 우리 바다와 육지가 있어요. 있는데, 바다와 육지에 대한 구분 기준은 뭔가 하면 이런 거요. 아, 우리 실제 등기가 되는 건 육지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바다는 등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분 기준은 바닷물이 가장 높이 들어선 점이 있어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최만조수위거든. 만조수위. 이 위는 육지, 그 밑에는 바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 등기는 육지만 등기하게 돼 있는데 실제 등기는 요거보다 좀 더 위부터 등기하게 돼 있어. 등기가. 얘는 뭐예요? 등기 안 돼 있지. 근데 이용을 할 수 있거든. 이런 게 뭐냐? 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닷가. 자, 그 다음에 법지란 건 우리 아마 고속도로 가면 우리 산을 깎아서 통과된 그 고속도로 있죠. 네. 그럼 결국은 그 육지에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이게 경사도 심한 이렇게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요 땅이 있지. 네. 요건 등기되어 있잖아, 육지니까. 네.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이런 게 법지라고. 고속도로 가면 큰 어떤 산을 깎아서 통과된 그 산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 자, 일단 요것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마 거기에 설명되어 있는 건 자 우리 16번, 17번이 있어요. 16번 가볼게요. 네, 키워드만 법지, 법으로 소유할 뿐. 네, 끝에 뭐야?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아, 물론 실익이 없는 토지죠. 자, 14번, 17번 빈지, 기억분 마시면 돼. 소유권,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실익이 있는 토지. 오라 하시고 18번 포락지라는 것은 포락이라는 것은 무너져 내린 거야. 원래 전답했던 땅이 우리 홍수 등이 홍수나면 하천 바뀌죠? 네. 네. 그래서 물에 침수된 그런 땅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보통 포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요까지만 하자고. 하는데, 실제 중요한 건 다른 거 없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필지액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예, 후보지액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런 거 마시면 돼. 자, 요까지 해서 문제 풀게요, 이제. 자, 문제 5번. 5번만. 5번, 6번. 요거 두 개만 할게. 자, 항상 머릿속 이행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다? 후보지. 후보지. 자, 키워드는 다른 거 없어요. 지역 상호 간이냐, 지역 내 찾아가. 지역 상호 간 나 있죠. 나는 뭐요? 후보지고. 자, 2번. 핵지랑 항상 누가 비교하지? 필지. 필지하고, 필지하고. 그래서 얘는 핵지는 보니까 경제, 부동산적 단위 나 있죠?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지는 건부제 비교합니다. 나지는 정착물이 없고, 즉, 물리지간이 없는 거예요. 없고,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뭐냐? 나지 맞죠? 그 다음에, 자, 4번. 소지는 뭐라 했습니까? 개발되기 전에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죠. 그 다음에 5번. 택지랑선 건축물이 있거나, 또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택지죠. 문제 6번 갑니다. 박사, 최근에 이런 문제 꽤 많이 나오던데? 법률상 존재할 뿐 활용 실익이 없는 땅이? 네, 법지죠, 법지.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됐습니다. 자, 책 다시 볼게요. 이제 뒷장에 54페이지.
자, 주택에 대한 종류. 단독과 공동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서로 공동주택, 이 공부 없이 하는데요. 자, 어쨌든, 55페이지 가볼까? 공동주택이 크게 네 개 있지? 네. 박세. 앞말만 돼서 보통 아, 연, 닭이 이렇게 암기합니다. 아, 연, 닭이. 이제 문제는 또 헷갈리거든? 뭐, 어디 헷갈린 거면, 우리 54페이지 단독에 동암 3번, 다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55페이지 뭐 있습니까? 다세대가 있지. 구분하셔야 돼. 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냥 아연 다세기 뭐 이렇게 암기해야 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아시고,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요. 나중에 이건 문제 풀을 다시 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때 보시면 돼요. 지금 중요한 건 토지 용어 중요하다고. 자, 그래 보시고 57페이지 갑니다. 이 내용도 우리 가끔 시험 나지만 저는 과감히 통과할 거예요. 이런 건 글쎄 5월달과 잠시 한번 설명할까? 그럴 거예요.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68페이지 부동산 특성 요 할게요.